헌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헌법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괴롭죠. 아, 여기서 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미들을 제가 그래서 뭐 전통 문화란, 그 다음에 뭐 민족 문화란, 문화 국가란, 아,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어떤 영역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늘 강조하죠. 그 유튜브에 제가 이제 헌법 조문들을 그 해설한 강의를 보시면 자꾸 이런 것들을 그좀 뭐랄까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어떤 조문들을 이렇게 체감, 체득 이제 이런 게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직에 가시든 아니면 뭐 경찰이 되시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작성할 때 이제 항상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뭐 2차 사례 같은 거뭐 행정법이 됐든 이렇게 할때 헌법에서 근거를 갖다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 어떤 보고서의 그 퀄리티가 확 올라가고 이게 보시는 분들도 딱뭐 입안하고 그런데 아 헌법 구조 여기서 한번 딱 조문 한번 적시해 주면은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이 설득력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 저거 나중에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또 와닿아요. 그다음에 제가 해설을 굉장히 이제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꼭 헌법 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회과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개념들을 이렇게 해서 와닿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세요. 자,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실게요.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건국 헌법 이래 계속해서. 자, 이런 거는 특히 변시에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 헌정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한 거는 변시에 출제가 잘 돼요. 자, 나머지 시험 치르시는 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봐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뭐하고 문화와 관련돼서. 그래서 선생님 불편부당의 원칙은 불편부당이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아주 공정한. 치우치지 말고 이제 뭐야 지원만 해주라는 거야. 자 불편부당의 원칙. 그래서 오늘날 문화 그 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그래서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 표준화에 연결되는데 이렇게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 문화, 뭐 클래식 막 연주회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든지 대중가요라든지 그런 것도 가치를 인정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서민 문화, 대중 문화도 정책적 배려의 대상. 그래서 문화국가의 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문화 정책은 국가 문화 실현에 관련 적극성을 감안할 때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되지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죠. 이게 이런 문제가 뭐가 돼요? 블랙리스트 이렇게 특정 문화 어느 이렇게 편중된 문화 이쪽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에 그러니까 간섭, 불편부당, 치우치지 말고,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제, 이명박 정권하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게 굉장히 심했죠. 네, 민족 문화유산의 보호법익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이해가 되는 헌법적 보호법익은, 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둬야지, 가치 보상이 있는지 뭐 이런 헌법적 보호법이니까 직접 관련 남대문 불에 탔어 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고 주위에 땅값만큼 보상해 주면 이게 회복이 돼요? 어? 가치 보상 이게 그 문화 유산 그 자체가 그 주위에 땅값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의미예요. 그래서 자체를 보장하는 게 그치지 않고 민족 문화 유산 훼손 등의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헌법적으로 직접 관련이 존속 그 자체. 이미 문화적 가치 성숙한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이 헌법상의 정교, 그러니까 정교분리만 치면 특정한 종교, 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막 특정한 종교를 국가가 나서 지원해주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어떤 종교, 어떤 사찰이 그 문화재로 지정됐다든가 이런 거는 그 전통 문화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문화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종교 분리 원칙이 그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풍수원 성당인데 1907년에 고딕 양식으로 고딕 양식에 건립된 성당이고 우리나라 현존하는 성당 중 세 번째로 오래된 성당.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잘 보존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해줬다고 뭐 다른 종교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주제. 특히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 굉장히 이제 뿌리가 이제 깊은 거죠. 호주가 이제 그렇게 남자들 위주로 가니까. 그러면 이게 전통문화로 됐기 때문에,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보존해줘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동성동본 이런 거? 남녀평등에 어긋난 소리가 있으면 그 어떤 예조부터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제에 대해 관한 전통 문화, 전통 또는 전통 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전래 어떤 가족 제도가 헌법 36조 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구조, 전통 문화를 근거로 그 헌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호주제는 헌법 37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동성동본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전부터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 이씨, 뭐 경주 이씨, 뭐 어디 이씨, 뭐 그러면 전주 이씨 이러면 많잖아요. 근데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둘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주장하는 쪽에서 뭐 유림단체는 이거 전통문화 아니냐. 이 제도는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될 시대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선을 상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재반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혼인과 가족의 보호.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존재 조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불편부당, 간섭하면 안 되죠. 개별성, 어떤 작가라든지 영화, 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된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 바탕으로 사회의 자율 영역은 무엇보다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헌법은 가족 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 언론,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상이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학교 정화 구역 내에서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 당구장, 그 학교 정화 구역 내에서 이제 당구장 그 설립한 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헌 헌법 불합치. 자, 여기 보시면 대학교 부근에서는 위헌을 했는데 초중고 유치원 부근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자, 요 결론도 비교해서 보세요.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 극장은 뭐예요? 문화잖아요. 극장을 통해서 이제 대중문화를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접하게 되죠. 자, 영화 정화구역 금지 예외가 인정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절대 금지 구역으로 합격 정화구역. 이 사건 법률은 제한되는 기본권도 잘 보세요. 특히 이제 서술형 시험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한되는 기본권만 잘 뽑아내면은 과잉 금지 원칙으로 포섭해서 판례의 결론만 알면은 답안지를 채울 수가 있어요. 뭐 법률 유보 원칙이라든지 과잉 금지 원칙, 뭐그 법률이 개정된 뭐 신뢰보 원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툴만 많이 쓰이는 문구들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답안지를 쫙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을 잘 뽑아내는 게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영자, 극장 운영장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도 필요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인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극장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면 예술의 자유 필요 이상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능률성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상충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정의 규율을 갖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표현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운영자의 표현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보는 학생들, 그래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 조건을 침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교해야 될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부모와 국가에 대한 단순한 보호 대상인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좀성,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도 이렇게 인격 그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보장을 헌법 10조에 보호된다라는 거. 근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동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근데 헌법,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은 바로 위헌했는데 초중고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중고 유치원 부분의 정화 구역에 관한 적용되는 그 위헌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유형의 극장까지 모두 금지하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부분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선택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중고 유치원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거고, 대학은 유형 결정했다는 거. 자, 비교 판례죠. 학교 위생 정화 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금지. 이거는 이제 더 시험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이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구장을 예전엔 유해 시설로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제 뭐 이게 97년 판례잖아요. 그 예전에는 남자분들 이렇게 술 먹고 이제 당구장 가서 이제 놀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PC방이라든지 이렇게 놀 만한 시설이 많아져 가지고 당구장을 이제 뭐 가는 거를 이제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여기 이제 유해업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을 아예 금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당구 이렇게 막 치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종래에는 이제 대학교 유치원 부근에 대해서는 꼬마들이 당구장 갈 일이 없다고 봐서 이때는 위헌이라고 봤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당구장 가지 못하니까 유해업자라고 봤다라는 전제하에서 합헌 결정인데, 당시 이제 제가 헌법 판례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님이 초등학교도 좀 과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강사님이 개 중에는 까진 놈들도 있다고, 그놈들 갈 위에 그게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당구장 금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당구장을 유해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판례가 이제 나올까는 이제 싶은데, 아무튼 그더 중요한 건 앞에 영화관 그 판례 극장 판례가 더 중요하고,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 취지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통 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소유권 변동이 전통 사찰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유권 변동 원인과 달리 공용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지. 이게 이제 무슨, 자, 전통 사찰 경내지에 대해서, 자, 전통 사찰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경내지에 대한 대여 양도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 허가, 문화재 그러니까 막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절이 주지스님 막 팔면은 그문 이게 전통 사찰이 이렇게 뭐야 이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공용 수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를 두지 않은 거예요. 수용할 때. 그럼 수용의 주체가 꼭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그 어떤 회사라든지 이렇게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아무런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용 수용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체육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게 됐을 때 역시 전통 사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23조를 이유로 헌법 구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구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